여당과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던 공매도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을 통일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불안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 기간 연장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. 이 회장이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. LG가의 세모녀 간의 상속 분쟁의 두 번째 재판이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인화를 중시한다는 LG그룹이 망자의 치부를 드러내는가 하면 선대의 위신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듯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.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무겁다 보니 건축물 붕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층 순환 기계식 주차장의 노후화 및 주차 가능 차량 중량 초과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금융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 현물계좌 소유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46%를 차지해 젊은 세대들이 금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지금까지 AI가 전해드리는 EBC 뉴스였습니다. 더 많은 뉴스는 E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